어제 보규한테 얘기를 안 한 거야? 아, 죄송해요 과장님. 아, 근데 그 착한 보규 씨한테 어떻게 말을 해요? 야 이 사람아. 네. 보규가 우리 회사에서 잘린 지가 벌써 1년째야. 네. 근데 우리가 말을 못해서 아직까지 출근을 하고 있잖아. 아, 그러니까요. 오늘까지 얘기 못하면 부장님이 우리를 자른다고 했다고. 아, 진짜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얘기를 해야 돼. 네. 화이팅 하자고. 화이팅. 굿모닝.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랑 경비 아저씨 더위에 더워하실까봐 아이스크림 사다 드리고 오늘 좀 늦었어요. 이야 역시 친절한 보규 씨야. 그래 그래. 과장님도 좀 드세요. 어, 내 것도 있냐? 네. 어, 그래 그래 그래. 아 맛있다. 아이, 그래, 그래. 오늘도 화이팅. 그렇지 그래 그래. 아, 먹지 마. 먹지 마. 간다. 통신해야 될 거냐? 네. 어? 아 근데 어떡하죠 과장님? 어떡하긴. 응? 빨리 네가 가서 얘기해. 제가요? 출동. 아 알겠어요. 미스맨. 네. 화이팅. 화이팅. 그렇지. 보기 씨, 저랑 얘기 좀 해요. 아, 자 승지 씨, 혹시 2PM 팬클럽이세요? 아, 조용히 해요. 아, 중고등학생도 아닌데 아이돌 따라다니고 열정이 대단하세요. 아니, 나이 먹고 아이돌 쫓아다니니까 주책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 그럼 뭔데요? 이거 2PM 팬미팅 때 쓰고 가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 제 스타일 아니거든요. 어? 이것도 누가 쓰던 거구만! 네, 니쿤이 쓰던 거예요. 트리스크! 사디카! 저 못하겠어요. 야, 이 사람아! 이게 물러 터져갖고 말이야! 지금 연예인이 모자가 중요한 거야! 죄송합니다. 너는 지금 그걸 몰라. 비켜! 내가 하는 거 잘 봐! 네. 보규! 나랑 얘기 좀 하지. 이거 수지가 쓰던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수지를 좋아해? 강수지가요. 보랏빛 향기구나. 강수지야. 그대 모습은. 아, 과장님. 나도 못하겠네. 어, 어떡해요 어떡해요. 이제 부장님 나오시면 우리는 죽었네. 맞아. 에이 조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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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나? 죄송합니다! 허이 사람이게! 오늘은 걱정하지 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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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주 좋은 방법이 있거든! 응? 우리가 그동안 보기를 왜 못 잘랐나? 정 때문에 못 잘랐죠? 바로 그거지! 네! 근데 오늘 우리 새로 신입사원이 하나 들어왔거든. 예. 얘는 보기랑 아무런 정이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이야, 역시 부장님! 이야, 이런 거 가지고! 어이, 신입! 들어와봐!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이명우입니다. 21세기를 주도하는 주역이 되겠습니다. 어, 이거 듬직하구만! 어, 잘생겼다! 정신 안 차려?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몰라?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뭐든지. 와봐. 너 쟤 보이지? 예. 쟤 보규라는 애인데 쟤한테 가서 너 잘렸어 하고 와. 예? 왜? 어렵나? 아닙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자 출동해. 예. 어이, 신입 화이팅. 화이팅.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이명훈입니다. 아 신입사원이구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신입!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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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 어떻게 해? 정신차려! 죄송합니다. 저 선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구두끈 풀렸네요. 신입은 뛰어다닐 일 많아서 이렇게 다니면 넘어져요. 뭐지? 이 따뜻함은 이게 바로 회사 생활하는 건가? 아, 이 선배 진심이다. 신입! 야, 신입! 정신 안 차려? 죄송합니다. 네가 잘릴래? 아, 아니다. 밀어붙여! 아, 예. 그리고 회사 생활에서 중요한 세 가지. 세 가지? 예. 신문은 항상 오늘의 운세면부터. 예? 커피는 3층 자판기 커피. 예? 그리고 식사 전에는 따뜻한 물. 예. 이게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우리 부장님 취향이요. 이 친구 이거 후배들 아주 맛있게 시키는 거 말이야. 부장님 커피 드세요. 어? 정말 열심가? 네. 부장님.
못하겠네. 그럼 어떡합니까? 뭐 우리에게 오늘만 날인가? 또 내일이 있잖아.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봐요. 내일 봐.